꼬리 그려볼게요. 꼬리는 그냥 펜 도구를 그리시는 게 제일 간편하긴 한데, 우리가 도구를 쓰는 김에, 원형 도구 쓰는 김에 도구를 가지고 이용을 해보겠습니다. 원형 도구 이용해서 아까 우리 눈 그리듯이 옆에 걸 저는 없앴어요. 직접 선택 도구로 위에를 이렇게 얹어주시고요. 보시면 밑에는 뭐 괜찮을 것 같죠? 근데 이제 너무 위에가 평평한 면이 없죠. 그래서 저 어떻게 할 거냐면, 펜 도구로 여기 옆에를 조금 하나씩 더 추가를 해볼게요. 펜 도구로 옆에를 하나씩 더 추가했어요. 옆에 라인을.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가지고 수평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얘가 너무 뚱뚱하니까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,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인들이 있죠? 펜독으로 이렇게 선만 있는 상태에서, 혹은 선 색깔도 없어도 괜찮아요. 그려주세요. 필요한 개수만큼. 아직 패스파인더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선택하셔서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애들을 선택하셔서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선택해 주시고, 패스파인더에 있는 나누기를 클릭해 주세요.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그룹 풀기를 하시면 다 쪼개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. 여기에 있는 색깔은 요 색깔이죠. 선택 스포이드로 얘 한번 찍어 볼게요. 다시 모두 그룹 선택하셔서 그룹 만들기 하신 다음에 예쁘게 위치에다가 넣겠습니다.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회전됩니다. 얘는 맨 뒤에 가 있어야 돼서 정돈에 맨 뒤로 가기를 하면 되고요. 전체적으로 얘가 좀 작네요.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끝내시지 마시고, 안내선은 여기 안내선 클릭하셔서 안내선 숨기기를 딱 하시면 없어지고요. 이 잠금에도요, 오브젝트에 모든 잠금 풀기를 하시면 잠근 게 풀려집니다. 선택 딜리트 하셔서 이렇게 오신 다음에 예쁘게 원하는 위치로 크기 이미지 보시면서 적당하게 사이즈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저장해 볼게요. 파일에 저장. G 123456789 언더바 윤정현 01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. 뭐 시험 볼때 이런 형식 저장을 하시게 되겠죠? 저장하시고요. 네, 저는 CC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CS5나 CS4나 뭐 이렇게 버전이 달라질 테니까 그냥 시험 보실 때는 그대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. 네, 이상으로 GTQ 이게 아마 2014년도 문제였을 거예요. 2014년도에 나왔던 일러스트레이터 3급 문제 1번을 제가 풀어보았습니다.